이러한 지연성 염증 반응뿐만 아니라 접종 후 피부와 관련된 이상 반응은 화이자보다는 모더나가 훨씬 더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일상생활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 변했고 어색하고 답답하기만 했던 마스크와 거리두기는 어느덧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백신이 점차 보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확진자는 줄고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백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을 텐데요. 자, 최근 뉴스와 여러 방송 매체에서 mRNA 백신의 일종인 모더나가 필러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필러를 맞으셨던 분이라면 이런 기사를 보고 더 걱정이 되실 텐데 오늘은 최재용 원장님과 함께 최근 발표된 논문을 근거로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에는 돌기 모양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백신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백신의 작용 원리에 따라 바이러스 벡터 백신, RNA 백신, DNA 백신, 사백신, 재조합 백신, 바이러스 유사 입자 백신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백신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경우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며 최근 접종되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는 RNA 백신에 해당합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다른 바이러스를 벡터, 즉 운반체로 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넣어 면역 반응을 유도하게 되고 RNA 백신은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RNA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성하도록 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RNA 백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백신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mRNA 백신 접종 이후에 필러와 관련된 부작용들이 몇 케이스 보고되었습니다. 자, 히알루론산 필러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서 백신 접종 이후에 하루에서 이틀 뒤부터 필러를 맞은 부위에 홍반과 부종, 통증이 발생하는 것인데 자, 이 필러와 관련된 부작용은 사실 모더나 임상시험에서도 나타난 부작용으로 약 3만 명 중 3명, 즉 0.01%로 매우 드문 부작용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피부에 존재하고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 성분에 대한 지연성 염증 반응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코로나 감염 자체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시키기 위해서는 세포 표면에 있는 특정 수용체와 결합해서 세포 내로 침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표면에 붙어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사람의 세포 표면에 붙어있는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 줄여서 ACE2와 결합해서 침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ACE는 면역 조절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일련의 염증 반응들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더나뿐만 아니라 같은 mRNA 백신인 화이자에서도 발생 가능하고 실제로 화이자에 의한 필러 이상 반응 케이스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자, 또한 미국 피부과 학회지에 실린 연구 내용을 보면 이러한 지연성 염증 반응뿐만 아니라 접종 후 피부와 관련된 이상 반응은 화이자보다는 모더나가 훨씬 더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 세 달 동안 수집된 414건의 피부 이상 반응 중 모더나에 의한 것이 83%, 화이자에 의한 것이 17%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필러 이상 반응은 총 9건 보고되었는데 모더나 1차에 의한 경우가 3건, 모더나 2차에 의한 경우가 5건, 그리고 화이자 2차에 의한 경우가 1건이었습니다. 자, 케이스 수가 많지는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히알루론산 필러라면 필러의 종류는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필러 이상 반응은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코로나 감염 자체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둘의 경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백신이 아닌 코로나 감염에 의해서 이상 반응이 생긴 경우에는 필러 부위에 심한 부종과 홍반, 압통을 동반할 수 있고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와 함께 항생제를 수주 이상 썼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더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백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 후 1에서 2일 이내로 발생하고 증상도 경미하면서 치료에 잘 반응해서 수일 이내로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치료로는 경구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를 투하하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백신에 의한 것이라면 굳이 필러를 녹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는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우려된다면 다른 치료제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포 내로 침투할 때 엔지오텐시 컨버팅 엔자임 2, AC2와 결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이 염증 반응을 유도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따라서 치료제로서 AC 억제제를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항히스타민제와 AC 억제제를 함께 투여한 환자의 모습으로 잘 치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모두 2회에 걸쳐 접종하는 백신이기 때문에 1차 접종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2차 접종에 두려움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하지만 1차 접종 후 피부 이상 반응이 발생한 환자의 대부분은 2차 접종에서 특별한 피부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필러 이상 반응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자, 다른 피부 이상 반응들처럼 2차 접종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두드러기나 피부 발진 같은 피부 이상 반응이 1차 접종 후 4시간 이내로 발생한다면 즉시형 과민 반응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2차 접종의 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나타나는 피부 이상 반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소 피부 반응으로 접종한 팔에 부종이나 홍반, 통증 같은 것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런 국소 피부 반응은 접종 후 3일 이내로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일주일이 지나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소 피부 반응은 특히 모더나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또 다른 흔한 것으로는 두드러기, 홍경 모양 발진, 홍색 사지 통증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드물게는 접종 후에 대상 포진이 발생한 케이스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최재형 원장님과 함께 히알루론산 필러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서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과 그 이외에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피부 이상 반응들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필러 이상 반응은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두 번째, 모더나와 화이자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고 필러의 종류와 상관없다. 세 번째,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필러 이상 반응은 증상이 경미하고 치료에도 잘 반응한다. 네 번째, 1차 접종 때 필러 이상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2차 접종이 가능하다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필러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안전한 예방접종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세피부과 원장 심현철, 최재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